안녕하세요. 저는 김세현입니다. 아트센터 College of Design에서 Illustration 전공하고 있고요. 제가 방금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자가격리 풀리자마자 지금 What's in my bag 촬영하러 왔습니다. 블링 팩토리 처음 촬영하게 됐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작업이나 뭐 큰 거 가지고 다녀야 될 때 이 가방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저희 부모님이 첫 가방으로 사줬어요. 메이드웰이라는 미국 브랜드에서 15만 원 정도 하고 많이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근데 되게 튼튼해요. 튼튼하기 때문에 그냥 작업할 때나 뭐 카페 같은 데 갈 때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챙겨 다니는 건데 마스크는 꼭 하고 다니고 이게 혼자 살면 그런데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갑은 어디 갈 때 꼭 끼고 다니고 손소독제는 한 하루에 20번씩 바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가격리 할 때 보내주세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그거를 네네 마스크랑 손소독제랑 그 스프레이 같은 걸 소독 스프레이? 네네네 그걸 보내주세요. 이거 두 개씩 받아가지고 지금 이거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작업할 때 그 뭐라 그러지? 블루라이트 보호해주는 안경이거든요. 작업할 때 쓰는 안경인데 코로나가 눈으로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이렇게 끼고 다녀요. 다음은 지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큰 지갑보다 작은 지갑을 좋아해요. 카드홀더.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1월 초에 제가 유럽 여행 잠깐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유럽 가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고요. 들고 다니는 거는 현금 같은 건 잘 안 들고 다니고 카드랑 학생증 같은 거 학생증은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좀 이렇게 아니 사진 사진이 조금 납작하게 나왔어요. 귀여워. 한 카드 한 8개 정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네. 현금은 뭐 한 만 원짜리 하나 정도. 세현씨랑 잘 어울리는 거. 네, 제가 막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제 언니가 여기서 뭐 산 건데 이것만 제가 그냥 훔쳐왔어요. 아, 더스트백이에요? 네, 맞아요. 사는 건 아니에요. 파우치 들고 온 줄 알았더니 아, 언니 집 방에서 그냥 네. 슬쩍? 네, 그냥 사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훔쳐왔어요. 안 쓰길래. 괜찮다. 괜찮죠? 이렇게 파우치 말고. 일단 거울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안나수이라는 브랜드에서 엄마가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맨날 들고 다니는 거울이에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제 이름 혹시 잃어버릴까 봐. 누가 훔쳐가면 딱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탈취제인데요. W 드레스룸에서 향이 에이프로 커튼이라고 이거를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 오늘 같은 날이나 뭐 밥 먹고 좀 고깃집 같은 데 가서 좀 향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항상 뿌리고 다녀가지고 이거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파우치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택시에서 많이 하는 거라 하나 정도는 들고 다녀요. 택시에서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모르겠다. 이거 괜찮아요. 향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이레도라는 브랜드에서 길 가다 주웠어요. 길 가다 주시더라고요. 샘플로. 주운 게 아니라 여기 안에 두 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약간 데일리로 뭐지 이름이? 라툴립이라고 약간 꽃향기 나는 걸 이걸 제일 많이 쓰고요. 이 향은 블랙 세프론인데 세련돼 보이고 싶을 때 이거 많이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시크한 가죽향 같은 어디 특별한 날. 근데 이거는 루나에서 산 쿠션인데요. 팩이 두 개로 들어와가지고 일단 새 걸로 가져왔어요. 제 거는 조금 더러워서. 네, 이렇게 마블로 돼 있고 이게 에센스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촉촉하고 마무리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뜨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쓰는 것 같아요. 이거 추천합니다. 몇 호예요? 21호 라이트 베이지요. 진짜 좋아요. 커버도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맨날 쓰는 마스카라인데
마스카라 쓰면 자주 이게 죽잖아요. 잘 내려오잖아요. 아무리 컬해도 얘는 진짜 안 죽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추천합니다. 흥분했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 하다 보면 되게 뭉치잖아요. 그것도 없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바짝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제가 지금 바르고 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추천합니다. 어디 거예요? 이거 페리페라 같은데? 맞아요. 페리페라. 제가 여기 게 좀 많거든요. 여기 많은 게 올리브영 가면 제가 화장품 잘 몰라가지고 직원한테 뭐가 제일 좋냐고 물어보면 항상 여기 거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여기 게 많아요. 그냥 이것도 다음으로 소개해야겠다. 이것도 제가 맨날 쓰는 립인데 솔직히 색깔은 둘 다 예뻐요. 근데 이거는 약간 끈적거리고 좀 이에 좀 잘 묻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이거 에어리 벨벳이라고 이게 진짜 좋아요. 얼굴 천재 5번입니다. 사세요. 너무 누디하면 좀 아파 보여서 그게 안 어울리고 너무 빨가면 약간 되게 촌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볼살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애가 엄마 거 바른 느낌 약간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바른 거는 이게 그냥 핑크색? 핑크색이랑 안에만 약간 조금만 살리게 이 빨간색으로 안에만 살려줬어요. 지금 입술색 되게 예쁘게 나온다. 그래요? 네, 잘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는 어디 걸까? 에뚜드하우스 행복하고 시폰 레드. 이거는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조금 오래전에 사가지고 이거는 비싸서 제가 이런 거 잘 안 사는데 언니 거를 훔쳐왔어요, 이것도. 언니 아직 아마 모를 거예요, 제가 이거 훔쳐온 거. 화장실에 뒀길래 제가 가져왔죠. 이제 영상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언니도. 그리고 마지막이 핸드크림 록시땅의 페스티브 가든이라고 향이 진짜 좋아요. 이건 무슨 향이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따 내가 맡아볼게. 네. 좋습니다. 그 제 학교에서 산 노트북인데 이거는 솔직히 많이 쓰진 않는데 뭐 빨리 뭐 적어야 될 때 아니면 그냥 혹시라도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디어 생각나면 빨리 적어야 될 때 이럴 때 제가 많이 가지고 다니고 카페 갈 때는 항상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뭐 떠오르면 항상 적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여기에 그림 그릴 때도 있어요. 학교 스케줄 이런 거 적어놨어요. 아직 새거 같네요? 새 거예요. 제가 집에 한 다섯 개 있거든요. 마지막은 간식이 제일 많아요. 네, 일단 이 텀블러, 브랜드 얘기해도 돼요. 스타벅스 텀블러인데 2년 전에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예쁘다. 제가 원래 막 사서 이거 들고 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예뻐가지고 자주 들고 다니고 이거는 자몽맛 물에 타서 먹는 비타민이에요. 제가 비타민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타서라도 좀 챙겨 다니고 민트 필요하니까 민트 항상 필요하니까 이거 프리바이오틱스 레몬 요거트 맞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그 락토핏이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 가서 추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효과를 못 봤어요? 그냥 일단 먹고 있어요. 뭐 몸이 좋으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이건 매일 하나씩은 먹고 공복에 그리고 간식은 캔디 같은 거는 들고 다니는 이유가 촬영 같은 거 있을 때 당 떨어질 때 맞아요.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청포도 제가 또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고 표정이 밝아졌는데요? 초콜릿 많이 합니다. 아니 예전에 세연 씨랑 밀라노 출장 같이 갔을 때 세연 씨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캐리어가 넘쳐서 아마 캐리어가 반이 초콜릿이었을 거예요 그때. 초콜릿 자주 챙겨 다닙니다. 넘어갈게요. 핸드폰이랑 이거는 제가 직접 그려서 만든 케이스인데 이걸 그려서 이 회사에 미국에 유명한 회사 있거든요. 여기에 사진 만들면 그냥 그대로 프린트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했는데 너무 예쁜데요? 그래요? 직접 그린 거예요? 뭘로 작업한 거예요? 아이패드로 많이 작업해가지고 아이패드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으로 그렸는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넣어서 그린 거예요. 타이틀은 아직 생각을 안 해가지고 타이틀은 얘기해드릴 수가 없는데 작품 설명하자면 사랑이라는 컨셉으로 잡고 했거든요. 사랑에 대한 로망이 있는지 그래서 사랑, 하트랑 뭐 커플도 그렸고 그리고 좀 이거는 관련이 안 돼 있지만 식물을 제가 또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식물을 많이 넣어봤습니다. 나도 만들어줘요. 곧 나올 겁니다. 기대하세요. 그리고 에어팟. 아 이거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스티커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호랑이띠이기 때문에 호랑이띠. 호랑이를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이게 다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 중에 세연 씨가 뽑는 베스트 3 아이템. 베스트 3. 제가 뽑은 베스트 세 가지 아이템은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마스카라입니다. 이거는 작은 가방 들고 다닐 때도 항상 챙겨다. 추천. 완전. 블링 들었을 때는 약간 뭔가 좀 신나잖아요. 저는 좀 뭔가 밝은 게 생각나서 블링 백토리. What's in my bag 컨셉이지만 약간 신나는 베케이션 간 느낌으로 그런 컨셉을 잡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What's in my bag 즐거우셨다면 블링 팩토리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